안녕하세요. 홍연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2020년 짓대의 금전운을 조금 알아볼게요. 24살이죠. 행진수가 있거든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 재물이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거든. 근데 2월생들 있죠. 다단계나 친구의 유혹이 조금 빠지시겠어. 그러니까 친구 유혹 빠지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7살 짓띠 볼게요. 전반적으로 금전운은 좋겠습니다. 다만 1, 2월생들 있죠. 금전 거래 안 하셨으면 좋겠고 관제나 구설이 조금 따르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거는 거래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9살 짓띠분들이죠. 조금 올해는 쉬어가는 한 해야. 그래서 바쁘게 지내온 세월을 뒤로 한 채로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재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본인 게 안 되고 쌓여있는 재물이 아니라 빠져나가는 재물이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을 조금 기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1. 인생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조금 하실 것 같은데 이 노력이 헛되지 않게 조금 계획성을 조금 지니신다면 한 해 한 해 조금 쌓으시면 상승 기복을 탄 금전운이 조금 들어오시겠습니다. 2020년 소띠 알아볼게요. 우리 23살이죠. 올해는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가 되겠어요. 지금은 자신이 재주를 뽐내는 시기란 말이야. 그냥 당장은 이득을 보실 수는 없지만 나중에 훗날에 조금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를 조금 배우시고 자격증을 조금 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5살 소띠죠. 막혀있던 문고가 좀 터지셔. 돈이 좀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꾸준히 자기 자리를 조금 지키면 본인이 이끌려가는 것보다 조력사가 될 수 있는 가족과 친지와 동업을 하시는 것보다 단도적으로 조금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7월생 분들 있죠. 이동수 조금 있으셔. 근데 이동수는 좋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딱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47살 소띠죠. 이분들 조금 암초를 조금 시겠어. 성주운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 성주라는 게 말 그대로 문서를 잡는 건데 올해 같은 거는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문서적인 것도 좋지 않으니까 문서 잡으실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 올해 성주가 들어왔지만 문서는 잡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천천히 조금 시간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만약에 가게를 한다거나 집을 계약을 한다거나 조그맣게 생각하면은 차를 구입을 한다거나 그렇죠? 차는 사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문서적으로 있죠. 문서적으로 집을 산다든지 땅 문서라든지 성주라는 게 문서를 잡는 건데 올해 47살 성주는 좋지 않은 성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을 기약하면서 올해는 문서적인 거는 잡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급하게는 계약서 쓰지 말라. 신중을 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59세 소띠죠. 조금 한숨을 돌리고 조금 허리를 펼 수 있겠어. 4월생 분들 있거든. 4월생 분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구입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59세들은 아홉수가 지금 딱 아홉수거든. 그럼 굿자라는 게 아홉수가 말 그대로 10, 11일 되느냐 아니면 9에서 다시 1로 가느냐에 기로에 서 있으시는데 아홉수에다가 소띠분들 지금 삼재도 끼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는 금전적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은 투자를 하거나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저축을 해갖고 좀 돈을 모으셨으면 좋겠어. 투자라는 거는 이제 내년에 후년에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